다양하게 사온 음식들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 오늘 그래서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답니다. 자,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뭔가 좀 모양도 이쁘고 우유 같아서 딸기탕이 이거 이름도 좀 좋고 또 뒤를 둘러보면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눈이 동그랗게 이쁘죠? 근데 이거는 눈을 감고 있어요. 딸기를 안고 있는 모습과 아니 자세히 보시면 빨대를 꽂고 딸기 주스를 마시는 모습. 이거는 아이스크림인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편의점에 팔아서 새로 생긴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아이스크림도 한번 먹어볼 거고요. 이거는 뭔가 좀 신기해서 사와봤는데 드로잉 캔디 같은 게 있나 봐요. 이쪽에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짜서 먹는 건가 봐요. 캔디라고 하니까 먹어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녹기 제일 쉬운 건 이거니까 아이스크림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녹았다. 오, 모양은 얼추 이쁩니다.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녹았습니다. 손가락도 들어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좀 뻑뻑한 느낌? 이제 뒷맛은 조금 녹는 느낌? 딸기 맛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딸기 맛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딸기 맛이 좀 나는 것 같고. 얘는 뭐 맛을 잘 표현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시는 건 저희 할머니랍니다. 창문을 닫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쪽에는 뒤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여기 계시는 할머니가 바로 저희 할머니랍니다. 잘 보이시죠? 네, 계속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는 맛이 좋습니다. 녹은 거 마시려고 했더니 안 나와요. 요게 포인트는 첫 번째로 뜯을 때 중간이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너무 맛있다.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이게 제가 추억의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왜 추억의 아이스크림이냐면, 빵집에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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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었어요. 계속 한번 먹어볼게요. 네, 시간만 가니까 이건 그만 먹도록 할게요.
저는 냉장고에 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냉장고에 넣고 올게요. 네, 여러분, 저쪽에서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드론킹.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이거 먹으면서 딸기타임 이것도 먹어볼게요. 자, 드로잉 캔디? 뭔가 조금 이름이 신기해요. 그런데 맛이 있을지 없을지. 아, 저기 뒤에 문자 보내는 거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비가 보냈습니다. 드로잉 캔디 어떻게 먹을까? 금비가 말했습니다. 캔디펜을 이용해 먹는 색종이에 있는 도안을 따라 그리고 하리와 두리가 말했습니다. 캔디펜으로 그림을 그린 색종이를 함께 먹으면 돼. 아하, 이렇게 먹는 거구나. 우와, 진짜 들어있어요. 요게 펜인가? 이게 바로 캔디 펜인가 봐요. 이쪽에 걸쓰기 만들어 놨는데요. 이쪽 만들어 놓았는 거를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배가 고프면 얘들이 쩍쩍쩍쩍 빨아먹으면 되겠죠. 그 다음 종이인데 정말까지. 와,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진짜 하나가 아니라 이쪽에 금비, 요거는 강림이, 신비, 하리가 사랑에 빠진 눈, 하트, 귀여운 둘이. 오, 신비 아파트 친구들이 전부 모여있네요. 그러면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선은 이런 거를 따라 그리면 된대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저는 제일 쉬워 보이는 하리부터 한번 잘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아, 어떻게 너무 떨려. 뒤에 꽂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 건가? 흔들어 볼게요. 한번 그려볼게요. 집중을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못해요. 바깥에는 다 그렸고요. 머리카락도.
너무 힘든데. 재밌어 보여서 샀는데 별로 안 재밌어. 그래도 맛은 있겠죠? 그래도 재미가 아예 없진 않아요.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뚜껑을 꼭 닫아줄게요. 지금 좀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죠? 한번 그래도 맛을 보면 맛이 있을지 없을지가 더 중요하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친구한테 장난치기 좋겠다. 근데 먹는 색종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친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채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펜으로 그렸기 때문에 친구도 눈치를 못챌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무서워. 네. 달콤해. 근데 뭔가 첫 맛은 달콤했다가 끝맛에는 좀 조금 아주 좀 싱거워요. 하루에 머리카락이 없어졌어. 아, 그러면 된다. 오, 팬이 새콤달콤. 캔디펜이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캔디펜은 안 하니까 맛이 없어요. 꼭 캔디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조금 잘할 거예요. 마지막 해볼게요.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해볼게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멈추지 못하겠어요. 진짜 멈추지 못하겠어요. 너무 재밌고 맛있고 창의적이에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진짜 안 하면 후회해요, 진짜. 진짜 처음에는 저도 안 사려고 했다가 뭔가 조금 신기할 것 같기도 해서 샀는데 좋네요. 어떻게? 이거 진짜 어떻게 잘못 그릴 것 같은데? 잘 그려보겠죠? 이번엔 최대한 더 예쁘게 하려고 노력만 하면 될 거예요. 이제 얼추 실력이 한번 했는데 실력이 조금 는것 같습니다. 속도도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번에도 잘 못한 것 잘했겠죠? 시끄럽다. 근데 종이와 같이 먹으면 일석이조. 이거는 할아버지가 종이라고 버릴 것 같아서
이거는 저쪽 안에다 넣어놓을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먼저 보여줄게요. 이번에 좀 잘한 것 같죠? 그쵸? 그쵸? 금비입니다. 금비야, 미안해. 금비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금비야, 미안. 진짜 맛있다. 근데 종이만 먹으니까 좀 아쉽다. 금비 머리가 반이나 사라졌어. 흘러내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짜면 흘러내린답니다. 네, 이제 딸기탕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아, 다쳤어. 흔들어서 먹어야 되나? 오, 색깔은 그냥 흰색. 뭔가 조금 연분홍색도 있는 것 같고. 먹어볼게요. 근데 딸기 맛은 아닌 것 같아. 제 맛은 아닌 것 같아. 좀 그림이 예쁘다고 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오늘 종이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종이가 예뻐서 그런지 더 맛도 있었어. 네, 여러분들도 편의점에서 한 번씩은 이런 물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꼭 한 번씩 사 먹어 보십시오. 그럼 모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만요. 아직 빠진 게 있어요. 먹어요. 오늘 맛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